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호입니다. 지방흡입 후 붓기와 멍등의 증상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수술 후 2주 정도까지는 붓기가 가장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복부와 허벅지 두 부위를 수술하셔서 더욱 붓기가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. 붓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감소하지만 조금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물을 많이 드시고 족욕, 마사지, 걷기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허벅지 마사지는 손바닥을 지그시 눌러서 무릎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하시고 복부 마사지는 배꼽 주위를 원을 그리듯이 또 옆구리 쪽은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